이게 궁극의 교태. 쑨놈이랑 어? 북방산 개구리. 와, 진짜 좋은데? 전원 사망하셨습니다. 이거 봐. 자리가 없어요? 아!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인기게임의 미키 꽝소입니다. 안녕, 단티야. 자, 오늘의 컨텐츠는 또 뭡니까? 저기 또 겨울이 됐으니까. 예. 매년 먹는 거. 예. 깨구리 팔딱팔딱. 깨구리. 아, 남자 몸에 좋은 완전 스테미어. 거기에 좋지. 거기 어디죠? 거기. 그러니까 거기가 어디죠? 거기. 거기가 어디냐고요? 아이, 그냥 뭐 다 좋대. 운동하는 사람 그 운동 많이 하니까 요즘에. 그러니까 본인은 먹어봤을 때 확실히 좋아지는 걸 느꼈어요. 어우, 최고지. 깨구리 먹으면 그냥 뭐 사정없이 뛰어다녀야지. 그 상대방도 그렇게 느꼈대요? 뭘? 뭘? 뭔 소리야? 요즘에는 이게 양식도 잘 되기 때문에. 네. 지금 자연산 깨구리 잡아먹으면은 내가 알기로 한 1,000만 원, 몇 1,000만 원인가 뭐 벌금이? 그 정도 할걸? 근데 지금 우리가 나 허가 받은 데서 저기 강원수산이라고 뭐 장어랑 뭐 깨구리랑 이런 거 이제 파는데 양식인데. 네. 좀 거기는 또 이제 불뜨라고. 아, 그래서 그래. 딱 오늘 사왔지. 자, 개구리 영어로 어떻게 됩니까? 어? 어? 아, 됐어. 말 안 한다 그랬잖아. 쉽게 이거. 말하면 개, 도구, 구리, 씨유, 도구 씨유 요렇게. 개구리는 지금 외국에서 먹는 거 아니잖아. 아니, 그냥 먹으면 되지 뭘 또 영어를 얘기를 해. 도구 씨유라는 거 들어봤죠, 개구리? 아니, 됐고 그냥 먹어. 그럼 내가 물어보면 형 이제는 한번 똑똑한 게도 한번 나와야 되니까 도구 씨유라고 한 번만 얘기해. 자, 개구리 영어로 뭡니까? 아니잖아. 맞아요. 개구리 영어로 뭡니까? 도구 씨유. 아, 맞습니다. 오늘 산 게 한 얼마 정도예요, 이게? 13만 원, 키로에. 요거 먹고 화장실 가서 변기통 다 깨도 상관없어요. 아우. 도구 씨유, 와후. 도구 씨유, 와후. 아니, 그 위에 잠바는 왜 입은 거야? 요거 네. 브랜드는 뭐죠? 아니, 알아. 알아도 얘기 안 한다고, 이제. 와. 봐봐. 얘네들이 자고 있네. 아오. 엄청 와. 좋지. 전, 작년 거보다 더 좋지. 어? 사이즈만. 와. 사이즈만. 굵잖아, 엄청 굵잖아. 이게 붉은게 교태. 와, 점프하는 거 봐, 이 새끼들 봐. 어이구, 어이구, 어이구. 아이, 아이, 아이. 자, 자, 와. 이야, 어떻게. 북방산 개구리. 이야. 이야. 왜 이렇게 온순해요? 아, 자꾸 해, 이런 걸. 어이! 오, 야. 와. 여기다가 소금을 넣고. 소금은 어떤 소금 넣을 거야? 그냥 붉은 소금. 히말라야 넣어야 되나? 아, 히말라야는 아깝지. 그냥 왕소금 넣으면 돼, 왕소금. 막 바닥바닥바닥바닥. 으이짜. 와, 씨. 힘이 잘 오겠는데? 와. 난리 났네, 난리 났어. 야, 이거 너무 잔인하게 나온 것 같은데. 형 쏘가리랑 광어 바로 칼로 목 따던데. 아, 회집이 다 그렇지 뭘. 아니, 그러니까 왜 차별을 하냐고요. 또... 아니, 그럼 뭐 소는 안 불쌍하고 뭐 개구리는 불쌍하고 쏘가리 뭐 광어 방어는 안 불쌍하고 개구리는 불쌍하고 뭐. 아, 또 그러면 꼬치꼬치 따져. 그냥 아이, 그냥 잠깐 그냥 감성에 그렇게 된 거. 아니, 알았어. 오케이, 오케이. 아니, 그러니까 차별을 하니까. 알았어. 쏘리 쏘리. 네. 모든 아유. 생명체를 안 먹으면 인정. 아, 오케이, 오케이. 그런 사람은 인정한다니까요. 예, 네, 뜨거운 물, 와우.
아니 아까 금방 잔인하다 그러지 않았어요? 아니 이렇게 빨리 보내주는 게 고마워요. 진짜 좋은데? 개구리 질이 좋다라는 거죠? 아니 작년 거랑 틀리잖아. 왜? 어, 아니 내가 그 가게를 가봤어. 양식인데 엄청 좋네. 아이고, 아이고. 전원 사망하셨습니다. 도구씨요, 잘 가라. 왜요? 아, 영어 좀 하지 마! 그냥 붙지 말고 다 튀기자. 야, 뜨거운 물에 들어갔다 나왔는데 어떻게 움직이지? 이거 봐. 심폐소생술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소금은 왜 들고 있는 거야? 아, 온도 체크. 개구리 먹을 때는 네. 바싹 두 번 튀겨야 되는 거 알지? 아, 두 번을 튀기면 이게 공기랑 처음에 한번 튀기고 나면 네. 그리고 이제 이게 공기랑 이제 뭐 어? 만나면은 이게 또 약간 부드러워지거든? 그랬다가 다시 한번 튀기면 더 바삭바삭해져. 튀기면 원래 두 번 튀겨야 돼. 다른 것도 두 번 튀기면 맛있어. 개구리를 튀기는데 치킨 냄새가 나죠? 후라이드 냄새가 나죠 원래? 그렇지. 개구리가 어떤 맛인지 잘 모르시는 분은 후라이드 튀김이랑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진짜 알 같은 거는 솔직히 좀 더 맛있고 그렇죠. 쫀득쫀득 해가지고 네. 찹쌀 고소하면서. 그러니까 이게 자기가 안 먹어본 거면은 좀 생소한데 저는 제가 봤을 때는 맛으로 따지면은 진짜 맛있어요. 자기가 이제 비빔만 좀 강하다고 생각하시면 진짜로 솔직히 치킨보다 맛있지. 맛있는 거. 맛으로 따지면 나쁘지 않아요, 진짜로. 여기 전문지. 옛날에 돼지 기름이라고 했잖아, 그게. 근데 돼지 기름이랑 요거랑 큰 차이는 없죠? 차이가 있지. 돼지 기름이 더 꼬셔. 꼬셔, 5시. 새벽 5시에 깨구리 튀겨 먹는 사람들이 누가 있겠냐고. 어? 새벽 5시에. 우리밖에 없죠. 응? 확실히 여러 군데 가봐야 돼. 와, 이건 진짜 맛있겠다. 찬 공기에다가 한번 식혀갖고 하면은 더 단단해져, 원래. 응. 겉으로 보면 알잖아. 이 상태에서 한 번 더 들어가면 바삭바삭하다고. 어우, 기다려. 그림이 쭉 빠진다고. 엉뚱아! 알이 이렇게 터지더라. 아, 이게 알 터지는 소리예요? 뭐, 알인지 뭔지 뭐 터지더라고, 이렇게 계속 중간에. 일하는 모습이 멋있어서요.
면 하나 쌓는 것 같다가 뭐. 아니 근데 뭘 잘하면 사람이 멋있어 보이잖아. 아 그래? 예. 네. 면 하나 쌓는 것 같다가 뭐. 네. 왼쪽 게 더 양이 많아 보이네. 아 왼쪽 거 먹어 나. 자 이제 요거 받을게. 이게 더 먹음직스러워 보여. 얘들한테는 이게 전기장판인 거죠? 중요하네. 어떻게 보면 이게 개구리 정식이다. 먹어야죠. 또 먹어야지. 이게 은근히 달콤해가지고 많이 먹게 돼요 또. 어이구야 꼬리. 맥주병 크게 따는 대회 없나 진짜? 에이. 아 유튜브 각 아시잖아요. 오케이 형님. 오케이. 이런 거 안 하면은 뭐 유튜브 조회수가 나오겠어요. 하지 마. 알겠습니다. 우리 가게도 아닌데. 네, 오케이. 자 요거는 라면 수프에다 무조건 먹어야 돼. 진짜 잘 어울려. 우리 시골에서 항상 라면 수프. 어 히말라야 해요. 어? 뭐 아예 비싼 것도 필요 없어. 라면 수프. 아우 최고지. 꼭 신라면 스프여야 돼요? 신라면이 맛있더라고. 어... 안성탕면도 맛있었는데 신라면은 일단 최고야. 아 계란 후라이. 네 맞아요. 계란 후라이 라면 이거 스프 뿌려서 끝났죠. 먹었는데 진짜 맛있었잖아. 아 내일은 없어. 내일이 있지 왜 없어. 똥띠 달려. 아이씨. 자 복들 많이 받으시고. 해피 뉴 이어. 해피 뉴 이어. 예? 아이 오케이. 예. 자 오늘도 달려봅시다. 달려. 아, 오, 오, 야, 아 이거 안 되네. 또 먹는구만. 그래서 나 소도 먹는다. 잘 드셨지? 진짜 치킨 맛이라니까. 깜짝이야. 왜 눌렀구나. 맛있나? 와. 이게 솔직히 진짜 형은 어릴 때 이걸 먹어봐서 거부감이 없는 거잖아요. 와 진짜 치킨 맛이야. 얼마나 바삭바삭한지. 와 과자라니까 과자. 아 진짜 맛있다. 겨울에는 시골에서는 이거 한 번씩 먹어줘도 괜찮아. 어렸을 때 보양식으로 먹던 거니까 안 먹으면 좀 서운해. 그거 봐봐 EPL 박지성 선수 아버님이 깨구리를 그렇게 잡아다가 어? 해드렸다잖아. 아 근데 좋아 일단. 그리고 솔직히 뭐 맛으로
맛으로도 괜찮고 좀 이게 이제 거부감 약간 좀 이제 징그럽잖아 솔직히 생긴 게. 어우. 와 이거는 진짜 소리가 와. 나는 개인적으로 이 구이가 좋더라고. 아니 소리 들려주고 있는데 그 얘기를 하면 어떡해. 미안해. 근데 이제 13만원 1kg면은 다른 단백질에 비해서는 뭐 비싸긴 비싸죠. 닭가슴살을 13만원치 사면은 어마어마한데. 아 닭가슴살은 많이 싸? 좀 싸죠. 어우 나도 운동 시작하면 이제 좀 먹어야겠네. 아 형은 그거를 아 5년 전부터 나, 그... 나 지금 살 너무 많이 쪄가지고 지금 해야 된다니까 진짜. 형 아나바다 운동이나 아세요? 아나바다 운동. 그건 뭔데? 그건 뭔데? 아나바다 운동 몰라요? 아나바다가 누군데? 뭐냐고. 아 또 만들어내지 마. 내가 만들어냈다고요? 아나바다 그건 뭔데? 아껴 쓰고 어. 나눠 쓰고 바꿔 쓰고 다시 쓰고 아나바다. IMF 때 아나바다 운동 몰라요? 근무하기만 했지 뭘 아나바다요. 괜히 영어 건네 또 괜히 기분 나쁘네. 아이 쓸데없는 얘기하지 말고 개구리나 먹어. 잘 모르겠지만 아나바다 운동. 예.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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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 알만. 와. 역시. 와우. 아, 이거 진짜 다이어트 식단이다. 우리가 매년 한 번씩은 먹었잖아. 이게 조림이 맛있대, 그리고. 전문가들은 이걸 조림으로 해 먹는데. 다리나 이쪽은 약간 후라이드 잘 튀긴 닭 날개 끝부분 있잖아요. 꼭꼭 씹어먹는 맛. 맞아 맞아. 네, 그런 맛이. 야 이거 익으려면 오래 걸리겠는데. 얘 침이 질질 흘리는데. 야 이거 들이그면 큰일 나. 우린 하나야! 얘기하지 않아도 가끔 아이씨. 아우 이 맥주 먹고는 안 되는구나. 이야 갑니다. 와. 오우. 와. 어. 솔직히 좀 짜죠? 솔직히 짜요, 안 짜요? 안 짜. 아니, 안 짜, 나는. 아, 진짜 안 짠데? 안 짜. 아, 야. 아. 아 김치 따서 먹어봐 진짜. 알겠어요. 김치를 많이 따라. 아! 안 짜. 이렇게 먹어봐 진짜. 안 짜다니까. 국물이 시원해진다니까. 안 짜. 형님 어머니가 만드셨다고요? 어. 아니 안 짭니다. 아, 안 짭니다. 한 그릇 더 갖다 줄까? 아니요. 배가 벌써 부르네. 야, 이걸 먹었어야 되는데. 이게 원래 먼저 먹었어야 되는데 오래 걸려가지고. 아, 아 이 숱이 어? 아, 이거 또 이거 먹어줘. 아, 옷 두고 그랬어. 옷 두고 없이. 아, 집게로 잡아요. 왜 집게 두고 손으로 잡아요? 아니 깨구린 손이야. 어우, 야.
다리가 없어요? 아! 아유 비린내 씨. 수시업 싸갖고 안 읽는다니까. 그래서 숱 하나 넣자고 내가 계속 몇 번 얘기했어. 아우 씨. 덜 익어. 아우 완전 생고기인데. 아 비린내 씨. 나 이거 덜 익으니까 비린내 많이 나네. 아우 더 바싹 익혀야 되나? 숱이 이거밖에 없는데 어떻게 얘기냐고. 이거 자꾸 우기다가 내가 아까 더 넣는다 그랬잖아. 아. 야, 이게 무슨 몰카도 아니고 뭐 하는 거야, 이게? 아, 조금은 더 있어야 될 것 같아. 안 익었어, 안 익었어. 아우. 도구시우 먹방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와후. 도구시우 먹방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와후. 안녕하세요. 미키나톤 조카.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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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니예요. 예, 저,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세요.